회복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저한테 회복 이야기를 요청을 하셨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적어왔어요. 짧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적어왔습니다. 예. 김대영입니다. 네, 255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심한 피로감과 소화불량으로 또한 두통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체중이 많이 빠지고 평소와 달리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로 체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출근 중 편도에 이상한 딸기만한 모양혹이 발견되어서 지인을 통해 급히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결과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라는 확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힘들어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간증하게 하실 거라고 사진을 찍어두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크리스찬으로 당시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바뀌며 말의 중요성, 믿음의 선포 챌린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믿음의 선포로 치유함을 선택했고 이곳 뉴스타트 센터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듯이 맑은 공기, 물, 그리고 건강식과 세포의 산소 공급을 위한 스트레칭, 산책 등으로 역시 오길 잘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매시간 진행되는 박사님의 명강의를 들으며 여러 가지 의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선미, 생기, 공기, 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며 T세포의 활성화로 암세포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내용은 말씀의 선포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여 확신으로 와닿았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믿음은 견고해졌고, 어느 병원이든 항암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견과, 또한 가족들과 권위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트를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몸 이곳저곳 통증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선포하며 극복하였고, 아내는 새벽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식단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에 중점을 뒀고, 걷기 스트레칭 등도 꾸준히 연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작년 10월 26일 처음 방문하였던 병원에 PET-CT 검사를 했더니 결과는 암세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하지 않으려면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지만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고 크기도 줄어들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할렐루야를 외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아내와 함께 목과 다른 부위의 통증을 느끼든 아니 느끼든 믿음의 선포를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암 환자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달 전쯤 몸무게를 쟀더니 이전 무게로 회복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암하지 않으려면 오지 말라는 통보로 검사할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방문하게 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몇안 되시는 암 전문 교수님 중 저를 담당하게 되신 주치의 선생님이 서울에서 혈액암으로 유명한 서울 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우리는 세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고, 이전 병원과도 비교도 안 되게 친절하신 진료 후 혈액과 CT 검사 결과 정상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곳에 오신 분들도 이미 선택에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최근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불신, 의심, 두려움도 동일하게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와 회복, 긍정의 말씀만 들어서 저와 같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간증의 자리에 설줄 믿습니다. 박사님과 수고하신
뉴스타트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